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간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본 한인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11번째고요 다음 주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2번째로 이제 사도신경 강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은혜는 뭘까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세상, 이 죄의 심각성에서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고요. 세 번째,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죄사함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가, 죄사함의 근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사함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세상,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까지 받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이를 잃어버린 유괴범에게 아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그 한 여인, 시네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네라는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도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괴범이 이 아이를 유괴해서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네라는 여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아주 괴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또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시네란 여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삶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네란 여인은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 내가 이 나의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 도섭이라는 이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차츰차츰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유괴범 도섭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시내는 도섭에게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도섭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지금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시내라는 여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리죠.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쉽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외칩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도요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너무 쉽게 용서를 받으면 그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거죠. 지금 피해자는 아직도 괴로운데 아직도 힘든데 가해자가 나 이미 용서받았어, 지난 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내가 보상해줬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피해자가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도섭과 신의 이 관계를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도섭이라는 유괴범을 본 시내라는 이 여인의 심정이 꼭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아 용서해줘야겠다 하고 가봤는데 아니 우리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도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미 용서받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용서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쉽게 용서를 받으니까 또 쉽게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안에 있지 않는가. 정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야 죄사함이 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죄책감이 정말 뭔지를 깊이 알아야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알 텐데 죄책감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애통을 깊이 하지 않는데 그 죄사함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죄의 씁쓸함을 맛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다. 죄가 어떻게 상처를 내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은혜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죄사함의 그 은혜의 자비함의 그 달콤함을 먼저 맛보려면 먼저 우리가 죄의 씁쓸함을 먼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먼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캐주얼하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전에 먼저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죄란 무엇이냐는. 그럼 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을 알기 전에 먼저 죄를 죄로 여겨야 죄사함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 죄가 죄인지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가 정말 정확히 뭔지 죄를 죄로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죠. 그럼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죄를 세 가지로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란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 욕망, 지향, 동기를 다 포함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죄하면은 범죄를 생각합니다. 영어당에 crime이라는 단어가 있죠. 범죄. 범죄가 뭐예요? 행위로 어떤 잘못을 한 것을 우리는 crime, 범죄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crime이 아니고요. sin입니다. sin. S-I-N. sin. 그 sin은 뭐예요? 어떤 행위로 저질러진 범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 욕망, 지향, 동기 이걸 다 포함해서 죄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행위만 죄가 아니라 그 행위 있기 전에 생각, 욕망, 지향, 동기도 다 죄에 포함된다. 이것이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우리 보통 죄하면 나쁜 짓 한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 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거나 선을 행하기에 게으른 것도 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죄에서 한 것도 죄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한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죄란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 뜻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 To miss the mark 그런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 죄라는 건 뭐예요? 목적대로 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가지 않고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전체가 다 죄입니다. 이게 다 죄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전체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전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죄의 상태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주신 거죠. 굿뉴스를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죄사함이죠. 죄사함이죠. 자, 그렇다면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는 죄사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요리문답을 종종 인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인용하는데요. 제 59번, 56번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싸워야 할 내 부패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베푸셔서 내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이란 행위에 대한 용서를 넘어선 존재에 대한 수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이거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이것도 용서지만 그거보다 죄사함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서 존재 전체를 수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전체를 수용해 주신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행위의 용서를 넘어선 존재의 수용이 죄사함의 의미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You are accepted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받아들여졌어.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 You are accepted.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의미는 행위로서 죄뿐만 아니라 본성으로서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동해서 죄를 진 것도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죄사함의 의미라는 거죠. 생각보다 죄사함은 넓은 의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 죄사함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짓는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토탈 커버리지, 완전히 덮어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생각보다 큰 겁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안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완전히 수용한 거예요. 전체로 수용하고 우리 삶과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받아주신 것이죠. 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어떻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죄사함을 받을까요? 우리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 놀라운 죄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행위뿐만 아니라 본성까지도 용서받는 이 완전한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주홍 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양털같이 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런 용서를 받는 근거는 뭘까요? 근거는 뭘까요? 그 죄사함의 근거는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노력으로, 죄인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해결책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건 뭐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게 속량이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값을 다 지불하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25절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까 죄로 인해서 원수 상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근거, 유일하고 영원하고 근본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for us,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완전히 담당하셨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죠. 이게 죄사함의 근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대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사함받았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근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근거, 유일하고 영원한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내 동기와 욕망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고 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고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재 전체를 받아주신 것이죠.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객관적인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영향을 줄까요? 효력을 발생할까요?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근거는 뭐예요? 통로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보면 3장 22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그 놀라운 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 righteous of God,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예요?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은혜가 나에게 주관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연결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Imputation, 전가된다. 부어진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고요.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through faith,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죄사함을 주셔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질 때 죄사함 받고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질 때 죄사함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강도, 우리 믿음의 어떤 순도에 따라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61번 질문인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입니다. 나의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과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로워진다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거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때문에 하고 통하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내 믿음의 강도, 내 믿음의 순도를 따라서 그를 측정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사함 받은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과 의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며 결론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나는 그것을 받을 뿐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지 노릇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지처럼 한 푼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고 손을 벌린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거지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거지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사함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에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건 정죄함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찬란한 태양만이 비춰주는 것이죠. 우리가 새것이 됐고 새날을 맞이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일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럼 이런 은혜를 입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죄를 짓는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싶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한꺼번에 고치는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10명이 다 고침받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뭘 기대한 거예요? 감사를 기대한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예수님 기대한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는 뭘 기대할까요? 감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길 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이 은혜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과 새 날과 새로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예요. 감사예요. 뭘 더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 기도가 자꾸 넘쳐나게 되는 거죠. 결국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는 삶. 예배서 2장 8절 9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죄사함에,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0.00001%라도 들어가면요, 인간은 자랑합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랑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사함에, 죄사함과 구원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0.00001%도 들어가지 않도록 전적인 은혜, 프리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신 것이죠.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야 돼요? 굳이 자랑한다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다면은요, 자랑이 자꾸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 나의 뭐 학력, 또 실력, 배경, 사회적 주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것은 배설물 같은 건데, 이 배설물을 자꾸 들춰내면서 자랑하게 되면 냄새만 나고요, 우리 자신이 추해지는 거죠.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자랑은 버리고 믿음 자랑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경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미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으로 감사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오직 우리가 자랑한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죄를 빚, 부채와 비교하죠. 그 부채, 빚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추적해 보면 당시 헬라어로서 빚이라는 단어, 부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라는 단어를 갖고 예수님은 죄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부채 상환 이야기는 죄사함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부채 상환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만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신하에게 만달란트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이 만달란트를 잘못 관리해서 만달란트를 다 잊어버립니다. 다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달란트 하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작은 금액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무려 15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만달란트입니다. 오늘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요, 최소로 잡아도요, 이 만달란트는 75억 달러입니다. 75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당시에 아주 큰 나라인 이집트가 로마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는데 매년 바치는 조공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만달란트는 한 국가의 예산 규모의 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이 신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다 탕감해 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만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 나라의 예산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순간 일시에 탕감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 신하가 이제 기분 좋아서 이제 길을 갑니다. 근데 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한 종을 만납니다. 그 종이 빚진 액수가 얼마죠? 1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100불로 본다면 한 만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만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이 종이 이 신하에게 사정합니다. 좀 봐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럼 내가 갚겠다고 막 사정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의 멱살을 잡고 막 협박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자기는 만달란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못하고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죠. 나중에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만달란트라는 엄청난 것을 탕감해줬는데 왜 너는 너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도 탕감해주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75억 달러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불도 탕감해주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신하를 향한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만달란트보다 큰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큰 용서를 받고도 왜 작은 용서도 실천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용서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만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수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를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알고 애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십자가 그 사랑.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잊혀진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우린 자꾸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자꾸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은혜, 이미 받은 가장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어느 순간 우리는 잊혀진 은혜로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죄사함의 은혜는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때그때 용서해주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선포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지 않습니다. 이전 행한 일을 생각지도 않으십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하고 전적인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둡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은혜의 바다에 빠뜨려 버리시고요,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o fishing, 낚시 금지. 다시 우리가 그것을 끌어올려가지고 어둡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기억치 아니하시고 완전히 잊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막에 강물이 터져나오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 날마다 새 일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빚어주신 이 은총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주님의 자녀다.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행하시고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도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여셔서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새날을 주십시오.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죄사함의 근거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자랑하지 않는 삶과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상황에 포로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주님의 그런 데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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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용서의 삶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나 집단이나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 때문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분만 생각하면 몸이 막 반응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음은 용서가 안 되지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자꾸 선포했더니요.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레벨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점점 묽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고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큰 용서를 받은 것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용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게 온전하게 부어진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죄사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이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두가 감사로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파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려워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것 갖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갖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용서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용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이 상처에서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날과 새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사함이 뭔지를 알고 그 은총을 덧입고 그 은총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